웃음컵을 들어올렸던 액션이스타인데 이제 팀이 이제 리빌딩에 들어간 액션이스타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인 멤버 박지안과 이주연 선수는 아주 혹독한 데뷔전을 치르는 상황이고요. 중심으로 남아있는 정혜인, 이혜정 선수가 이제 함께 빨리 한 팀이 돼야겠습니다. 지안이! 아, 박지안입니다. 박지안! 그대 슛! 아! 박지안입니다. 박지안! 그대 슛! 아! 핸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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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볼입니다. 핸드볼! 정확하게 손에 맞았죠. 자, 허니 슛을 했거든요. 페널티킥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렇죠.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골을 넣냐 안 넣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누가 차냐? 혜인이 차겠지? 자, 과연 누가 누구에게 기회 줄지. 자. 지안이가 차. 지안이가 차. 데뷔골에 데뷔골. 자, 정혜인 선수가 팀의 스트라이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롭게 영입이 된 박지안 선수에게 모든 걸 다 지금 임해 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마무리까지 가능한 친구예요. 슈팅도 너무 좋기 때문에. 좋아요. 아, 우리 손흥민 선수를 보는 것 같네요. 예. 자, 박지안이 과연 데뷔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신 있게 차, 힘 빼고. 자, 골 준비해. 자, 박지안 페널티킥. 슛! 슛! 골! 성공합니다! 박지안입니다. 데뷔골을 만들어내는 박지안 선수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와! 내가 볼 때 지금 시속 한 80km 나오는데? 데뷔전은 긴장감이 남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수보다 더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 부담감을 이겨내고 데뷔골을 만들어내는 박지안 선수입니다. 예, 이제는 세 골차가 됐는데 워낙 큰 점수 차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